강하게 끌리는 분들. 아, 지금 딱 한 분 정도만 더 나타나도 좋은데. 아, 이거 참. 오, 여기. 아버지. 어, 멋있으신데. 네. 아버님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유재석 씨 아니에요? 아, 예.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혹시 좀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잠깐 뭐 간단하게. 아, 편안하게 계셔도 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너무 편안하게 쉬고 계셔가지고. 네, 아, 안녕하십니까. 예, 아까 이거 또 있고.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거 저 공원에 왔다가 노트북을 딱 이렇게 네. 무릎에 올리고 아, 하시는 네. 분. 그리고 여유롭게 커피 한잔 하시는 분. 그리고 신발을 벗으시고. 편안하게. 네, 네, 네. 아니, 그. 아, 너무 오래. 신고 있으면 이제 이게 예. 배출이 안 되니까. 저희도 마음이 끌려서 또 이곳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예. 오늘 넥타이도 아주 그 멋있는 넥타이를 매시고 위에는 이렇게 딱 차려입으셨는데 뭔가 이 지금 나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 느낌이 이 발에서 나타났었거든요.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예? 복장을 봐서는 우리 저 직장에 지금 예. 네. 지금 다니시다가 잠깐 쉬러 나오신 거예요? 아니 아니요. 그럼... 여기 일부러 왔다가. 아, 네.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나요? 저희 출판 아~ 이게 체육회 일을 보러 갔다가 어떻게 좀 뭐 보시는 일은 좀 잘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예. 뭐 잘 하고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떤 예. 얘기를 주로 나누고 오셨어요? 뭐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셔도 되죠. 기관에서 출판하는 이제 이런 그런 걸 이제 홍보를 하고 그냥 이게 또 저 예, 결국은 그래. 부탁하고 오신 거군요. 그렇죠. 뭐. 아유. 지금 제가 뭐 갑의 입장에 있지는 않죠. 완전히 갑을 정에 있죠. 정. 갑을 병 정에 있어요. 예. 조금 들어가면 졸까지 내려가서. 이게 사실 그냥 인사하고 부탁하는 인사는 또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많이 해봐서 알지만 제가 좀 그런 거 좀 잘하고 평소가 좀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해야 된다 일단 만남 놀래고 반가움 아우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보통 그 저하고 같이 다니면 좋겠네요 아 그런가요? 아니 평소 인사하고 좀 이렇게 좀 아무래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진 않아요 아 똑같으세요? 예. 아. 네. 제가 만나는 분들이 네. 주로 30 초반 중반이거든요. 아. 근데 갑자기 뭐 왔는데 뭐 웬 그냥 옆집 할아버지가 나타나니까 예. 좀 더 그쪽에서 좀 당황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 아 저기 네. 뭘 하고 계셨습니까? 생각을 좀 하고 계셨어요? 예. 사진도 좀 찍고. 예. 아 그래서 좀 아 사진 찍고 좀 보여줄 수 있으세요? 아 이거 뭐 보여드릴 수 있죠. 예. 잠깐만.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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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에 있는 모습이네. 이어폰으로 찍었죠. 셀카도 좀 찍으시고. 아 셀카. 예. 아 이거 셀카. 아 셀카 귀여우시네요. 아잘 나오셨어요. 아 셀카 잘 나오셨어요. 이렇게 찍으면 좀 누군가한테 전송도 좀 해주실 수 있을까? 예. 아 누구한테 해주셨어요? 뭐 제가 뭐 보낼 사람이 뭐 한 사람밖에 더 있어요? 아 우리 사모님께. 예. 예. 아 근데 그 좀 무슨 생각을 이렇게 좀 하셨어요? 뭐 제가 30대는 어떻게 살았는가? 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젊은 시절을 좀 돌아보면 후회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아 그래도 내가 그래도 잘 살았다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드시나요? 어, 후회 반, 또 아쉬움 반, 뭐 보람 반. 뭐 아 그러세요. 네, 네. 보람되는 일은 뭐가 좀 가장 보람되세요? 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것은 좀 구체적인 어떤 그런 명확한 꿈을 못 가지고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아, 그 좀 그게 좀 있었다면은 예, 하는 그렇죠. 그런 좀 생각이 좀 드셨군요. 혹시 좀 앞으로 좀 꿈꾸고 싶은 뭐 꿈이라든가 목표가 좀 있으신가요? 가장 해보고 싶은 건 좀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구속 안 받고 네네. 이 정도 환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자연에 가서 살고 싶은 아,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좀 탁 트이고 바쁘지 않은 좀 여유로운 생활을 좀 하고 싶다. 그렇죠. 아, 예. 저는 처음 아까 말씀하실 네. 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도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의 나이가 될 거예요. 아, 저 그럼요, 당연히. 네. 그때 저도 선생님처럼 어딘가에 앉아서 예전에 나를 되돌아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 지금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하루하루가 좀 후회가 되기는 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아직까지 겪어보진 못했지만. 아, 굉장히 좀 뭉클했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 그냥 뭐 카메라가 아니고 저 혼자 와서 만약에 있었다면 저도 그냥 이렇게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그죠? 이렇게 좀 있으면서 많은 생각들이 좀 들었을 것 같습니다. 40대로 들어간다면
저한테는 좀 돈을 좀 더 벌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돈을 좀 더 벌었으면. 네. 만약에 30대로 돌아가신다면 하고 싶은 게 좀 있으세요? 공부를 좀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때 공부를 좀 덜 했어요. 덜 하셨어요. 예. 네. 네. 만약 그렇다면 좀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0대로 돌아가시면 제일 하고 싶은 거 뭐 있으세요? 이 이야기하면 좀 곤란한... 아, 뭐 얘기하세요. 좀 이쁜 여자를 만나 결혼했으면 좋겠네. 이렇게 들으시면 솔직히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지? 지금 지금 저 사모님께 여기 경치 지금 보내주시고 셀카 보내주셨는데 지금까지 이미지가 굉장히 저는 지금 굉장히 좀 낭만이 있으시다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갑자기 좀 깜짝 놀랐어요. 혹시 뭐 100만 원을 타기시게 되면 하시고 싶은 거 있습니까? 있어요. 뭘?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그냥 상납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한 얘기 때문에 그러시나요? 올해 환갑이거든요, 집사람이. 내년에. 사모님이 내년에 환갑이세요? 예. 시원하게 그냥 딱. 100만 원. 네. 그 방송 봤더니 그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뭐 이걸 갖고 왔냐 그러면요. 글쎄.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뭐, 본인 마음이죠. 아니, 좋습니다. 제가 좀 편집을 좀 할까요, 그 부분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저희가 한번 퀴즈를 할지 의향을 여쭤볼게요. 네. 퀴즈를 하실 거냐는 의미입니다. You quiz? 오케이. 주관식은 한 문제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 문제입니다.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주관식 하나. 다시 한번 깔끔하시게. 네. 네. 자, 하나 선택해 주세요. 좋습니다. 아시는 문제 나왔으면 좋겠네요.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가 일왕의 생일에 모인 일본군을 향해 폭탄을 던지던 날 김구 선생님과 맞바꾼 물건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서거 때까지 이것을 소중히 간직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5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5, 4, 3, 5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5, 4, 3, 전혀 모르겠네. 예상 안 되세요? 안타깝습니다. 시계인데, 회중시계. 답을 이야기하니까 알겠네요. 아쉽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깝네요. 꿈꾸시는 대로 또 목표하시는 대로 모든 일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